부장입니다. 네. 굿모닝 챌린지 오랜만에 하죠. 이번에 5억이죠. 네, 이벤트도 오래 하고, 네, 굴욕이 쌓이니까 예전에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네, 얼마 주실지 알죠? 예전에 했던 1, 2, 3차. 찾아보니까 23년도에 했었고, 1차 때 500원, 네, 2차 때 1300원이고, 3차 때 3억 걸고, 네, 엠빵을 했었는데, 네, 이때 1100원인가 나온 걸로, 댓글 보니까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3억 1100원이니까. 20 몇만 명이 참여했었고, 네, 5억을 한다 그래도, 2,000원이 채안 되겠죠. 26일 출석 체크해야 되니까, 네, 한 번에 100원이라는 거고요. 네, 혜택 쪽에 보면은, 네, 굿모닝 챌린지 나와 있고, 26일, 6시부터 10시까지, 네, 로그인 하면 됩니다. 사전 신청이 10월 6일까지고, 7일부터 11월 1일까지, 오후 엠빵인데, 6시에서 10시 사이 로그인 하면 되고, 스타벅스 1,000명 있는데, 네, 19,000명이죠. 30만 명 정도 참여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원이 더 늘어났을 테니까, 30만 명 참여한다면, 15대 1이죠. 네, 이것도 잘안 되는데 사실. 딱한번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고. 일단은 참가 신청하면 되고. 상금은 11월 1일 날에 들어온다 그러고요. 이거에 비하면은 하나증권, 네, 이런 이벤트가 혜자죠. 30일 다 하면은 27달러 33만 원, 그러니까 한번 출석 체크하는데 이건 1,000원씩입니다. 네. 괜히 하다가 현타 올수 있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참여하는 게 좋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